한화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를 중대학교 법농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남이 옮겼고요. 받아냈고 여기서 시간 잡고 왼손 예 맞고 서브를 할 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안전한 서브 받아줬고 그대로 속공! 하지만 블로킹 성공!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서브가 들어갔고요. 빠르게 속공! 조성현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고 띄워주고 빠르게 시간차 그리고 명지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받아냈고 뒤쪽에서 오른손 블로킹 성공! 명지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리베로 받아줬고요. 넘어갔고 또다시 블로킹! 신정호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빠르게 올려갔고 오픈! 블로킹! 네. 배성호 선수가 넣었고요. 띄워줬고 하지만 이것이 블로킹 성공합니다. 넘어가는 서브 리시브가 좀 불안했고요. 리베로 띄워줬고 오른쪽에서 오픈 들어갑니다. 13대 13 하명진 서브 넘어옵니다. 빠르게 속공 들어갑니다. 조항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들어갔고 뜹니다. 빠르게 공격 하명진의 서브 빠르게 받아냈고 연타 받아냅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꽂히는 플레이 조성현 넘어갑니다. 안전하게 받았고 왼쪽에서 내려칩니다. 막아낸 명지대학교 두 번째 경기 하지만 이번에 더블 컨택트가 됐나요?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점수를 내줍니다. 명지대학교 25대 23으로 1세트를 선취합니다. 명지대학교 넘겨줬고요. 빠르게 신간차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소인섭의 서브 네트마크 들어갔고 살짝 떴습니다. 블로킹 성공! 명지대학교 서브 넘어갔고 빠르게 속공 하지만 이조가 서브를 넣었고 오른쪽입니다. 몸에 맞고 득점 인정. 여민수의 서브 더블 컨택트가 될 뻔했습니다. 넘깁니다. 살짝 띄워줬고 오른쪽 연타 막아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또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블로킹 성공. 장송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장송 밀어줬고 그대로 다이렉트 센스있는 플레이. 하명진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고 백어택 성공. 정다운 1학년 선수의 서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대학교 실책이 있었습니다만 넘겨냈고요. 명지대 시간차 받아냅니다. 중대학교 오픈 하지만 블로킹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코어는 12대 9입니다. 빠르게 스파이크 멀리 갔죠. 받아내지 못합니다. 서브 넘어갔고 빠르게 시간차 오른쪽입니다. 막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오픈 또다시 막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번에 명지대학교 연타 센스있는 플레이 하지만 살려냅니다. 하명진의 스파이크가 결국에는 득점으로 안전하게 넘어갔고 빠르게 받아냅니다. 시간차 뒤쪽에서 백어택 세트 포인트까지 7점을 남겨두고 있는 중부대학교 하지만 또다시 실책이 나옵니다. 명지대학교 빠르게 서브 또다시 서브 에이스가 되면서 중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이어집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왼쪽에서 오른손 블로킹 성공. 서브 들어갔고요. 그대로 속공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 중부대학교가 2세트를 따냅니다. 3세트가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진행되겠습니다. 김진함의 서브 넘어갔고 그대로 다이렉트 막아냅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 소인섭의 또다시 들어가는 강력한 서브 막아내지 못합니다. 서비스 에이스 소인섭의 세 번째 서브 또다시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우측 플레이 백어택 막아냈고요.
또다시 명지대의 찬스 들어갑니다. 김상윤 서브 밀어 넣었습니다. 떴고 우측에서 블로킹 성공. 빠르게 넘어가는 명지대학교 백어택 성공. 배성근의 서브 넘어갑니다. 살짝 길었고요. 다이렉트 받아냈고요. 우측으로 우측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 리베로 받아줬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신정우가 높이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서비스 에이스가 됐습니다. 조성현 선수의 안정적인 서브 빠르게 떴습니다. 뒤쪽에서 시간차 선수의 서브 넘어갔고요. 좀 높이 떴습니다. 다이렉트 하지만 블로킹. 최진우 서브 멀리서 넣었고요. 하지만 이것이 통합니다.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준영 넘어갔고요. 우측에서 블로킹 성공 장수 넘어갔고 빠르게 시간차 하지만 블로킹 성공. 신장호 서브 강력하게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넘어옵니다. 중부대학교 또 한 번의 찬스 스파이크 꽂습니다. 3세트도 중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한영진의 스파이크. 김상윤 넘어갔고요. 불안한 리시 서비스 에이스가 됩니다. 불안한 리시브 그대로 넘기는 명지대학교. 빠르게 좌측에서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김진남이 그대로 넘겼고요. 빠르게 속공 플레이. 3대 0 완벽히 분위기를 가져가는 중부대학교. 중대 공격 불안한 리시브가 계속되고 있는 명지대학교. 블로킹 성공 스코어는 4대 0이 됩니다. 신정우 서브 들어갔고요. 떴고 그대로 속공 플레이. 서브가 넘어갑니다. 리베로 받아줬고 연타 센스 있는 플레이. 4세트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몸신이 나오면서 서비스 에이스. 양홍규 높이 뛰었고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 양홍규의 또다시 서브 또 들어갑니다. 살려내는 중부대학교 스파이크 높이 떴고요. 명지대 살려냅니다. 블로킹 혼전 상황. 중대의 또다시 찬스 우측입니다. 붙어야 되는 명지대학교. 김진암 스파이크 그대로 다이렉트 센스 있는 플레이. 두 점만 뽑아내면 됩니다. 리베로 받아줬고 좌측입니다. 양규의 스파이크 박준혁 넘어갑니다. 떴고 우측에서 득점 성공. 오늘 경기의 끝이 나왔습니다. 25대 16 4세트를 가져가는 중부대학교 세트 스코어 3대 1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